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섹션이라고 하고서, 아니다. 자, 헤더라는 태그를 알려드릴게요. 헤더는 뭐냐면은, 그 사이트의 보통 상단 부분 만드는 거고, 자, 푸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라는 태그가 있고, 헤더에다가 저는, div를 3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에다가는 섹션을 3개 놓을 거예요. 자, 형태에서. 헤더 안에 있는 div는 너비 100, 높이 100, 그 다음에 border, pixel, solid, red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splay, inline blur,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메인 안에 있는, 메인도 태그예요. 네. 자, 메인, 헤더, 뭐 섹션, 뭐 푸터 전부 다 div랑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것 뿐입니다. 자, 여기 메인 안에 있는 섹션도 컬러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딱 클릭했을 때 요거의 색깔이 달라지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딱 클릭했을 때 세 개로 하지 말까? 하나만 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여기다 뭐 할까요? 여기다가 레드. 레드, 여기는 블루, 여기는 오리진으로 할게요. 자, 요거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로 하겠습니다. 인라인 플렉스가 뭘까요, 여러분? 인라인 블럭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내부는 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EREM, 자,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라고 해서 대문자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걸 딱 누르면은 이게 레드가 되고요. 이거 하면은 얘 블루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너비는 좀씩 늘리고요. 자, 일단은 자, 지금부터 나오는 코드는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매직이라고 제가 명명을 할 거예요. 매직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 코드예요. 다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피상적으로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되는 코드예요. 자, 지금부터 매직이 들어갑니다. 네. 자, VAR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섹션 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다음에 다큐먼트. 다큐먼트는 뭐냐면은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다가 get 엘리먼트 by 태그 네임.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놔라. 엘리먼트가 뭐죠? 먼저 아시죠? 배우들. 근데 s 붙었으니까 복수형이죠. by 태그 네임. 즉 이거 뭐냐면은 내가 태그 네임을 줄 테니까 요 태그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싸그리 모여라. 자, 그런 건 몇 명 있죠? 여기 두 명 있어요. 두 명. 자, 그 중에서 저는 뭐다? 요거 첫 번째 거.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이거를 이제 바닐라 JS라고 하는데 바닐라 JS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브라우저가 우리한테 제공해준 기능만 사용하는 걸 바닐라 JS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설명 때문에 하는 거고 jQuery로 넘어갈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매직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뭐다? 검색하는 행위다. 뭐를? 섹션을 검색하는 행위다. 섹션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몇 개죠? 두 개다. 그럼 여기 두 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이렇게 접근하고 두 번째 건 이렇게 접근하면 첫 번째 거에다가 스타일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검색한다. 섹션으로 검색한다. 그럼 검색 결과 몇 개? 두 개. 그 중에서 첫 번째 거에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잘라내기 한 다음에 네, 함수 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레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근데 A1이 실행되면은 섹션의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가 되죠? 당연히 레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A2를 만들 겁니다. 자, 얘는 뭐예요? 함수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뭐죠? 함수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원래 뭐였죠? 화이트.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러니까 A1을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A1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 뭐야, 여기 0으로 고쳐야죠. 자, 우리 얘는 무시할게요. 얘는 무시하고, 자, 이렇게. 자, A2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블루가 되겠죠. 자, A3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A3를 실행하면은 검색해서 그 중에 첫 번째 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화이트로. 근데 여러분, 사실 화이트가 아니라 뭐예요? 기본값은? 화이트가 아니에요. 투명이에요. 투명. 투명은 네, 트랜스페어런트인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뭐다?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없앤다. 없애면 어떻게 된다? 원래 컬러를 회복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나 쉽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클릭했을 때는 뭐가 돼야 돼요? A1이 실행되면 되는 거죠.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A1이 실행되고, A1이 실행되면 뭐예요? 레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A2.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A3.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아, 일단 여기까지.